한반도 포커스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과거 고난도 치조에 성공한 의조진들의 경험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김하윤 기자가 그 배경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인정한 지 막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조선중앙TV가 최근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 인민병원의 의료진들이 수술에 나섰습니다. 한 어린 병사가 훈련 도중 크게 다쳐 이송되어 온 건데 당시 상태가 너무 위중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명지표는 영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위와 장이 파열되고 또 간장, 비장까지 파열돼서 수술로 고비는 넘겼지만 의식을 되찾는 데만 열흘이 넘게 걸렸고 회복도 더뎠습니다. 그 기쁨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너무 영양 상태가 너무 약하여 치료 사업에서 별다른 전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술만 10여 차례, 검사도 백수십 차례가 진행되는 등 환자를 살리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진행됐다는 게 조선중앙TV의 설명입니다. 특히 부상 군인을 살리는 수준에서 나아가 초속 근무가 가능한 정도까지 회복시키기 위해 의료진들이 새로운 치료법까지 시도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봉인된 치료 방법을 택한다면 환자의 생명은 구원할 수는 있지만 그를 다시 초소에 세울 수는 없다는 급기야 1960년대 경험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불가능해 보이던 어린이 전신 화상 치료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며 천리마 시대 보건의료 정신을 강조한 겁니다. 남이 성공하지 못한 그 길을 개척해서라도 기어이 살려내야 한다. 자기의 피와 살도 소슴없이 바치며 기적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환자에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99%는 의사가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의 사명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보 체제에 들어간 조선중앙TV는 발열 환자의 의약품 복용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 뒤에 이 영상을 편성했습니다.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번 위기도 견딜 수 있다는 메시지를 겸한 걸로 보이는데 백신과 치료제 없이는 한계도 명백하겠죠. SBS 김하영입니다.